안녕하세요. 한보살입니다. 요즘 우리 어머니들, 아버님들, 우리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, 또 때가 또 방학되고, 집에서 게임만 하고, 네. 야식만 자꾸 시켜 먹으려고 그러고, 네. 서로 스트레스죠. 방은 난리를 쳐놓고, 휴대폰만 쥐고 있고, 무슨 말만 해도 내 말만 하고 휴대폰 잡고 있고, 참 우리 어머니들 속이 터진다. 그 소리를 많이 하십니다. 근데 그런 때가 좋은 것 같아요, 저는. 아이는 아이들만의 세계가 있죠. 네, 시야가 좁죠. 아이들의 세계, 네, 모르니까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말안 듣는다고 혼내고 막 이러는 것은 안 좋을 것 같아요. 엉뚱한 행동도 많이 하지만 부모님 기준에서 그게 맞지 않다고 그래서 혼내고 막 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. 아이들은 지금 부모님이 열심히 사셔갖고 그 권리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. 우리 어머님들이, 아버님들이, 내 새끼만 잘 키울 거야, 편하게 해줄 거야, 이러고 살았잖아요. 천진난만하여라 그러잖아요. 아이들이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이들이죠. 죄의식도 모르고 없고 하니까는, 학교 생활할 때뭐 남의 물건도 훔치고, 또 싸우기도 하고, 막, 이게 뭔지도 모르고 하는 행동들을 많이 안 합니까? 장난 삼아서 하는 행동들이, 호기심에 또 하는 행동들, 그냥 훔친다, 뭐 이렇게 한다, 그냥, 갖고 싶으니까 그냥 갖는 거예요. 절대 흥분해서 혼내시거나, 욕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.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도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, 요새 애들은. 그래서 마음에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차분히 이해시키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. 아이의 인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. 근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있죠. 환경적으로 안 좋아서. 철들은 아이들은 보기가 안쓰럽지 않습니까? 정상적인 가정의 부모나 이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도 많이 해야 될것 같고요. 집안이 너무 어려우면 쌀 사야지 장난감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? 아이는 아이답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아이들은 실수하면서 배워갑니다. 그래서 부모님은 너그럽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부모 역할인 것 같아요. 제일 중요한 건 아이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면은 그 아이는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. 예를 들어, 너 이거밖에 못해? 너 이런 애냐? 이런 거 있잖아요. 아우,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다닐 수가 없어. 이러면 그 아이는, 아, 나는 별거 아니구나. 부모가 날 저렇게 그냥 얘기하면 나는 내가 해서 뭐하나. 이렇게 되죠. 아이의 자존감은 절대 죽이시면 안 됩니다. 옆집 아이는 오늘도 1등 했다는데, 너는 맨날 2등이냐? 엄마가 어딜 가서 말을 못 하겠어. 네. 이것과, 야, 너 학교에선 잘하는구나. 그래, 네가 머리가 좋아. 그런데요, 머리가 좋아 이 말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답니다. 본인의 머리만 믿는답니다. 부모 교육이 그렇게 힘들어요. 자식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 같아요. 자존감을 높여줘라. 혹시 우리 아이가 뭘 하기를 싫어하고, 도전하기를 싫어하고, 자꾸 반항하고, 아무것도 하기 싫다. 난 미래가 없다. 그렇다면 부모님 행동을 한번 거울에 비춰보시죠. 아이의 자존감을 죽이지 않았나. 자손 교육, 가정교육이 굉장히 힘듭니다. 네. 또, 시기도 요새는 뭐 컴퓨터, 휴대폰, 모든 걸로 이렇게 하니까 힘든 적인 세상인데요.
그래도 변하지 않는 거는 부모의 너그러운 사랑. 네. 사랑 먹고 크는 아이들이죠. 네. 내 새끼가 조금 이렇게 너그럽게 있는 것에 대해서 화내시면 안 되죠.